코로나19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,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,019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.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처음 1,000조 원을 웃던 뒤 계속 불어나 4분기에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다만 증가율은 0.6%로 3분기에 2%보다 낮아졌습니다.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대출 금리가 0.25%포인트 높아지면 전체 이자액은 1조 9천억 원,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 원 불어났습니다. 만약 지난 1년 반 사이 기준금리 인상폭 3%포인트만큼 대출 금리가 뛰었다면 이자가 이미 724만 원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.4%인 173만 명은 가계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습니다.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실상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라는 뜻입니다. 대출의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.6%, 720조 3천억 원을 다중채무자가 차지했습니다.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. SBS 송욱입니다.